양문석이란 분이 계시죠. 그분이 대학생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 내서 사업할 생각도 없으면서 주택에 쓸 자금을 새마을금고 금고로부터 11억을 빌렸습니다. 그건 사업자들, 상공인들이 써야 할 돈이었죠.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우리 가족이 피해를 준 사람이 없다. 그러니 사기가 아니다. 피해는 우리 국민이 다 본 것이고 그 돈 못 받아간 소상공인이 피해자입니다. 그렇게 따지면 음주운전하면 피해자 없습니까? 이재명 대표 대장동 비리 피해자 없는 거예요? 이재명 대표가 법카 쓴 거 피해자 없는 겁니까? 그리고 자기의 행동을 사기대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,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저를 먼저 고소하십시오. 그럼 저를 고소하세요. 가짜 서류 만들어서 가짜 증미 붙여서 그게 아니면 못 받아갈 대출 받아가면 그게 사기대출인 겁니다. 이분이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. 새마을금고 직원하고 상의해서 한 거다? 짜고 했으면 죄명만 바뀝니다. 배임이나 이런 걸로 죄명이 바뀔지 몰라도 우린 그걸 다 사기대출이라고 부릅니다. 민주당의 중진들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. 사과했으면 되는 거다. 사퇴 필요 없다고 합니다. 그걸 왜 지들이 정합니까? 여러분이 정하셔야 하는 겁니다. 국민이 평가해야 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. 제가 다시 한번 읊어드리죠. 그거 사기대출 맞습니다.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기대출 맞습니다. 그러니까 양문석 씨는 한동훈을 고소하십시오. 그래서 우리 한번 다퉈봅시다.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상식 있는 모든 국민을 대신해서 민주당과 양문석과 싸우겠습니다.